오늘 뉴스 아찔했던 어제 항공기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젯밤 제주국제공항은 활주로에 갑자기 멈춰선 항공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폐쇄됐습니다. 네, 공항 마비 사태를 불러온 사고 원인은 이륙하던 항공기가 급제동하면서 브레이크와 타이어가 파손됐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탑승객으로 가득 찬 여객기가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승객들은 당황한 듯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고 부채질을 하며 기체 안의 더위를 식혀봅니다. 활주로상에는 항공기의 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램프로 주기장으로 공격했습니다. 추후 지시 있을 때까지 항공기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8시 55분 김포로 출발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1336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활주로에 멈춰섰습니다. 활주로는 여객기가 견인 조치될 때까지 2시간 30분가량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장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170명은 2시간 넘게 비행기에 갇힌 뒤 자정을 넘겨 대체편을 이용해 제주를 떠났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한 남성 승객은 목 디스크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승객 총 5,000명을 태울 예정이던 제주 출발 29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제주로 향하던 항공편도 일부 회항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멈춰서서 있어가지고 착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돌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까지 돈것 같아요. 그 앞쪽에 그 임산부가 좀 있었나 봐요. 두세 분? 그래서 그분들 좀 어지러워가지고 일단 탑승 포기한다 해서 그분들 내리고. 지연 출발한 다수의 항공편은 항공기 이착륙 제한 시간으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도착지가 아닌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의 야간 운항 제한 시간 전에 도착이 불가능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한때 승객 수천여 명의 발이 묶인 제주공항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 가운데 300여 명은 대체편 투입이 늦어지면서 날이 밝은 후에야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9시 45분 비행기인데 저는 여기 8시 반에 도착해서 지금 12시까지 기다렸거든요. 지금까지 저 많은 분들이 아무데도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이륙을 시도하다 엔진 이상 경고등이 켜져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와 타이어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